이곳에 왔을 때 멀리 들려오는 다른 나라의 말도 동정어린 가족들의 눈빛도 날 힘들게 한 건 아니었어. 내려와. 두고 온 곳에 서인 너는 어떨까? 자꾸 드는 생각에 날 괴롭게 했지.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. 멀어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던 몇 해 전 나는. 안 나오면 회사로 찾아간다. 이제 와서 왜 연락한 거예요? 한순간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된다. 머리 아파. 우선 타봐줘. 머리가 걸렸어. 떨고 있어. 위에서 씻어. 됐어요. 옷 갈아입고 갈 거예요. 더 이상 여기 있기 싫다고요. 그걸로 어디를 가게?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다며. 가지 않겠다는 네 말을 믿고 말한 거야. 그건 다 거짓이었어? 옷 갈아입고 가요. 제가 운전할게요. 손이 그러니. 이제 내가 필요 없어진 거야? 이용만 해도 좋아. 그냥 내 곁에만 있어주면. 널 어떻게 생각하냐니? 갑자기? 그냥 첫인상 같은 거 있잖아. 첫인상? 그냥 키 큰 사람? 그냥 키 큰 사람? 너는? 너? 시간 방진다. 아, 귀엽다? 거짓말. 거짓인가? 이래놓고. 기억력 좋네. 뭐, 그때는 잠깐 그랬지. 나중엔 오히려 철없는 금수저 도련님이라 저렇게 스스럼 없나 했지. 지금은 또 바뀌었지만. 뭐야, 왜 웃어? 성현이, 너 사람 보는 눈 없지? 아, 왜 이래? 나 사람 보는 눈 있어? 완전 반대로 봐놓고. 그런가? 그렇게 보였다니 좋네. 응? 아니야, 아무것도. 성현아, 난 오래도록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어. 철없고 스스럼이 없는 사람. 신기해. 잠깐이지만 날 그렇게 봐줬다는 게. 내가 너무 시시한 사실에 의미 부여하는 걸까?